자, 이번에 전해드릴 레시피는 음식으로 좀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네. 영양 전문가이자 예방의학 박사 여에스터 선생님의 레시피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여에스터입니다. 멜라토닌은 숙면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우리 뇌 아주 깊숙한 곳에 위치한 손과선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. 손과선이라고 하는 건 솔방울처럼 생겼다고 지어진 이름인데요. 보면 크기는 옥수수 알갱이보다 조금 더 크고 콩알만한 크기입니다.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질이 좋은 잠을 자게 하고 두 번째는 면역 기능을 높이는 역할입니다. 자, 멜라토닌의 분비되는 시간을 보시면요. 저녁 8시 무렵부터 분비가 올라가서 새벽 2, 3시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. 바로 이 시간에 우리 혈중에 면역세포의 농도도 많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 말은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불면증은 물론이고요.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특히나 여성분들은요,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불을 켜놓고 일을 많이 하는 경우 유방암의 위험이 올라간다는 그런 보호도 함께 있으니까 사실은 꼭 일찍 주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 몸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던 멜라토닌이 샐러리나 브로콜리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식물이나 채소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지요? 자, 보시면 단위그램당 가장 많은 양의 멜라토닌을 함유한 채소가 바로 샐러리입니다. 그 아래를 보면 고추잎, 브로콜리, 콜리플라워, 치커리에도 조금씩 들어있는데 문제는요, 이들 채소 안에 들어있는 멜라토닌의 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의 형태로 충분한 멜라토닌을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서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가능합니다. 만약 멜라토닌을 음식 형태로 먹는 게 부족하다면 멜라토닌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넣어주는 것이 정답이겠지요.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바로 영양소는요, 트립토판입니다. 자, 트립토판은 단백질의 원료인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.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음식의 형태로 먹어야 합니다. 바로 이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의 원료이기도 하고요. 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 중에서 세로토닌이라고 들어보셨죠? 이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. 자, 그 말은 트립토판을 충분히 먹으면 멜라토닌도 만들어지고 행복을 느끼는 세로토닌의 분비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늘 고급 질문을 하고 똑똑한 한석 씨, 제가 뭐 좀 질문해도 될까요? 네, 자, 제가 지금 네 가지 음식을 가지고 나왔는데요. 다음 네 가지 음식 중에서, 트립토판의 함량이 가장 높은 음식은 어떤 음식이라 생각하세요? 바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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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. 네, 좋습니다. 한석 씨는 바나나라고 얘기하셨고요. 네. 저는 저 깨로 봅니다, 저는. 깨? 네. 네. 멸치. 저는 우유요, 우유. 우유. 네. 다 나왔어요. 다 나왔어요. 근데 현경수 씨만 안 골랐네요. 네. 저는 이제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고르겠는데 다 나와서. 아, 그럼 네 개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. 저는 바나나 고르겠습니다. 바나나. 아, 역시. 저는 선배님을 믿습니다. 그럼. 네. 정답은요, 의외로 멸치입니다. 이야. 네, 우리 양대수 씨가 잘 맞추셨어요. 역시. 네. 사실 우리가 멸치라고 하면 정말 칼슘의 보고다, 칼슘이 많은 음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단위그램당 트립토판을 가장 많이 함유한 음식도 바로 멸치입니다. 한번 보시면요, 100g 안에 트립토판이 860mg에 있는데요. 보통 성인이 하루에 한 300mg 정도의 트립토판을 섭취하면 된다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멸치로는 국멸치 있죠? 네. 머리와 내장을 떼지 않은 국멸치로는 12마리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는 새우인데요. 새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새우, 우리가 대하 말고요. 중새우 정도면 한 4마리에서 5마리 정도를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트립토판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음식을 통해서 멜라토닌과 트립토판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음식 레시피 준비했으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, 브라보.